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파일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파일을 또는 엔트리 파일을 기존에는 app.js였거든요. 요거를 좀 비슷하게 해서 app_file.js라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린 express를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거기 때문에 express라는 모듈을 가져와야죠. 자, 모듈을 가져올 때는 require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것은 express니까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노드 모듈스에 있는 express를 가져와서 로드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가져온 express를 우리가 제어하려면, 사용하려면 이 require라고 하는 저 함수가 리턴한 값을 저는 express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변수를 통해서 우리는 express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express를 모듈을 가져왔으면 그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바로 이 express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함수인데 그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면, 실행하면 걔는 애플리케이션 객체라는 것을 리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liste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특정 포트를 리스닝하게 할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3000번 포트를 바라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인자로 3000이라고 적고 두 번째 인자로는 이렇게 function callback을 주게 되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3000번 포트에 연결되면 이 callback 함수가 호출되면서 연결되었다라는 어떤 상황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console.log를 통해서 connected 3000 port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자, node app _file.js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이제 슈퍼바이저라는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슈퍼바이저 app_file.js를 해서 리로드하는 수고로움을 좀 덜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connected 3000 port라고 나왔죠. 그것은 바로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커넥션을 맺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사용자의 요청을 적당한 컨트롤러랑 연결해주는 연결 작업, 즉 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웹브라우저를 보시면 사용자가 토픽이라고 하는 주소로, 경로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적당한 URL에 따라서 적당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순서를 이렇게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사용자가 어떤 글을 작성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면 그것을 저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파일로 저장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폼이 필요한데 그 폼은 사용자가 topic slash new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들어와서 접속을 하면 저는 폼을 출력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라우팅을 먼저 해야겠죠. app.get 그리고 topic의 new로 들어왔을 때 예, response 응답으로 send를 일단 해봅시다. hi 자, 이렇게 접근했을 때 하이가 뜨면 우리가 일단 연결은 잘 시킨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이라고 보내면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템플릿 엔진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저는 폼을 어디다가 둘 거냐면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보통 우리가 폼은 템플릿 엔진의 템플릿 파일들은 뷰스라는 디렉토리에 넣는데 저는 기존의 디렉토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뷰스 언더바 파일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템플릿 파일은 저기다가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디렉토리에다가 템플릿 파일을 넣겠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매뉴얼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즉, 앱에다가 어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set을 쓰는데 뷰들은 템플릿 엔진의 파일들은 뷰스 밑에 뷰스 언더바 파일 밑에다가 두겠다라고 여러분이 익스프레스에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템플릿 엔진을 쓸 것인지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뷰 엔진이라고 하는 값으로 JADE라고 하면 우리가 익스프레스에게 나는 JADE를 쓸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JADE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npm install jade-save라는 명령을 통해서 JADE의 모듈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뷰스 파일에다가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건데 이 파일의 이름은 new.jade라는 파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new.jade는 HTML이니까 doctype HTML이라고 하고 정말 얘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end 대신에 render를 놓고 여기에다가 new라고 하는 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코드를 봐야죠.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나오고 이 코드는 바로 이것의 결과인 것이죠. 그 다음에 HTML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HTML이 생기고 그 다음에 body 한칸 띄우고 body head부터 head라고 하면 이렇게 헤드가 생기는데 줄바꿈이 되어버리니까 줄바꿈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하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됐나요? 자, 우리 이전의 걸 한번 까봐야죠.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 템플릿에 줄바꿈을 해준다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보기 좋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이 웹페이지는 UTF-8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웹페이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헤드 태그 밑에 메타 태그를 만들고 그 메타 태그의 속성으로 캐릭터 셋을 UTF-8으로 지정해 주시면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면서 이 웹페이지는 UTF-8으로 만들어진 웹페이지야. 그러니까 너는 UTF-8에 의해서 UTF-8 방식으로 이 웹페이지를 해석해야 돼. 라고 이 웹페이지가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코드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ody 태그를 만들고 그리고 이 body 태그의 하위에는 일단은 폼 태그를 만듭시다. form.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폼 태그에다가 제가 제목, 본문을 전송할 수 있는 컨트롤을 넣을 거예요. 자, input 타입은 text 그리고 name은 titl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aceholder라고 하는 속성에 title이라고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코드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placeholder는 이런 결과를 야기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title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요게 바로 이 placeholder 덕분에 생긴 거고 글씨를 입력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레이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태그는 정렬을 위해서 저는 p 태그 안에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코드가 만들어지죠. p 태그 안쪽에 생기고, 자, p 태그 다시 밑에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것에 네임 값으로 이번에는 description을 주고, 그리고 역시 p 태그 밑에 사용자가 입력을 마쳤을 때 서브밋 할 수 있는 버튼 서브밋이라고 하는 태그를 작성해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폼 태그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저는 어디로 전송할 것인가 라는 것은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를 하고, 저는 topic이라고 하는 경로로 사용자가 작성한 정보를 전송할 거예요. 근데 전송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송하겠어요?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할 거죠. 그러면 코드는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타이틀 node.js 본문 node.js is 라고 이렇게 하고, 제출을 했을 때 cannot post가 뜨는 것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저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라우터를 설치하는데, 자, 포스트로 들어온 정보 어디로요? 토픽으로 들어온 포스트를 자, request response 해서 일단은 포스트에 잘 걸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esponse의 send를 통해서 hi topic post라고 하는 것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ack해서 다시 제출하니까 hi post가 나오고, 그 얘기는 이 라우트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라우트를 연결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 관심사는 폼에서 전송된 포스트 방식의 데이터를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영상에서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